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신탁형 유언대용 신탁과 상사신탁형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설정등기와 상속집행등기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에서 나온 얘기는 최근에 민사신탁 관련돼서 상속집행 이후에 소송에 걸린 판결문을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상사신탁형 유언대용 신탁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신탁등기 및 상속 집행등기를 참조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민사신탁 경위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가족은 배우자, 위탁자분 이외에 배우자와 딸 3명이 있고, 재산은 부동산 약 15억 원 정도 있으신 분인데요.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유언대용 신탁을 위탁자가 체결하였고요. 사후 수익자를 딸 3명 중에 둘째 딸한테 이 부동산을 100% 주는 그런 신탁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부동산 신탁 등기를 완료했고요. 2015년 8월 위탁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신탁 집행을 완료했죠. 어떻게요? 고유재산의 귀속, 부동산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뒤에 좀 등기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많은데요. 그 중에 두개 조문만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 그 아버님, 위탁자가 둘째 딸, 수탁자한테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주고, 대신에 위탁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반, 요양 및 필요한 치료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위탁자 생존에 유언을 대용할 의사표시로 유언대용 신탁함으로써 차후 위탁자 사망 시그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시켜주는, 귀속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조 수익권이 제일 중요한데요. 차순위 수익자라고 하면 둘째 딸입니다. 선순위 수익자. 요거는, 우리 용어로는 생전 수익자 개념인데 아버님이 되겠고요. 그래서 차순위 수익자는 선순위 수익자의 사망으로 수익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수탁자는 차순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말소의 등기를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권은. 그리고 귀속 신탁이 종료가 되면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의 상속인, 위탁자의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되 상속 등기 등 부동산 등기에 참여하는 바 없이 금전으로 보상받기로 한다. 요 조항은 조금 이제 유류분이 걱정되는데 아시겠지만 하나의 부동산에 유류분 권리자들이 이 들어오게 되면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딸 둘은 9분의 1, 배우자는 9분의 3의 유류분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이게 지분 등기로 들어오게 되죠.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금전 보상으로 서로 합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계약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사 신탁 구조로도 유언대용 신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들 있고요. 그렇습니다.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탁은 소유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갑구, 즉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33년생이신 김모 아버님이 아마 이때 건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으로는 신탁이 되겠죠. 수탁자는 둘째 딸, 61년생 둘째 따님이 수탁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시점에는 신탁이 들어가고 신탁 원부 번호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7월에 신탁 계약 체결하고 신탁 설정 등기를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 3번에, 이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신탁 재산을 귀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수탁자와 사후 수익자가 동일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줌으로써 수익자한테 넘겨주는 방식. 이것이 바로 신탁 재산의 고유 재산 전환입니다. 수탁자 기준, 그 둘째 딸 기준으로는 아버님 돌아가기 전까지는 신탁 재산이었고요. 본인 고유 재산이 아닙니다.
본인 소유로 있었지만. 그래서 요거를 수탁자한테 귀속시켜주는 방식이 바로 신탁재산에 의한 고유재산 전환.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원래 수탁자로서 가지고 있다가 소유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요렇게 민사신탁은 아버님이 딸을 수탁자로 신탁 설정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딸 소유로 고유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딸 명의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최근 2018년도에 나온 등기예규에 의하면 등기가 안 됩니다. 단독 사후 수익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인형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신탁고수님, 유언대용 신탁에서 민사신탁과 상속신탁 등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민사신탁 방식이었고 상사신탁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 실제 사례인데요. 어머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를 만나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인데 원인이 신탁이죠. 그리고 수탁자는 우리 회사가 신탁 회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신탁 원부가 있었죠. 이렇게 있다가 11월 달에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때는 신탁 재산의 귀속 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자하고 수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 신탁 회사가 수익자한테로 신탁 재산을 넘겨준다. 이 개념이 우리 등기예규상으로 신탁 재산의 귀속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원래 수익자인 딸한테 이렇게 저희가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신탁 설정했을 때 했던 신탁은 등기는 말소하고 그 원인도 신탁 재산의 귀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사신탁은 개인인 위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간에 체결하는 신탁계약이 되겠고 원인도 신탁재산의 귀속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 즉 상속을 계획을 하고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원래 원하는 대로 내려주는 의미에서의 유언대용 신탁은 민사와 상사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민사와 상사의 각각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이라든지 재산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민사 신탁과 상사 신탁, 유언대용 신탁을 민사 신탁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상사 신탁으로 설정하는 방법 두 개의 계약 내용과 그리고 등기, 그리고 상속 집행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